안녕하세요, 파일럿입니다. 큐시와이 T13 모델 드디어 왔습니다. 주문한 지 한 달 만에 이제 물건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일전에 사용하던 T1, 그리고 최근에 구입해서 쓰고 있는 T11,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T12 모델까지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음질적인 측면만 고려를 했을 때는 T1이 아직까지도 가장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가장 불편한 게 커널형 타입을 사용을 하면 귀가 너무 아파요. 특히나 T1 같은 경우는 유독 좀 그런 점이 심해서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음질적인 측면을 봤을 때 T1과 T5가 현재도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얘기가 많이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T13 모델이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괜찮은 부분도 있고, 음질적인 측면은 후답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저도 맡기다 보니까 새로운 모델이 계속 출시하면서 음질적인 측면이 그다지 좋아지지 않았던 반면에 비해서 T13 모델은 조금 더 개선이 이루어졌고, 음질은 제가 생각할 때도 아직까지는 T1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이외에 부가적인 기능은 확실히 많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고려하신다면 충분히 T13 모델 구입할 가치는 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유닛이 들어가 있는 박스, 그 다음에 타입C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추가로 여러 개의 이어팁이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T13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QCI 제품이 항상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해서 신제품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기존의 T12 모델 같은 경우는 아예 커버도 없는 개방형 디자인으로 출시를 한 데 반해서 QCI T13은 오픈형 커버, 이렇게 출시를 하면서 LG 톰프리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어셋도 확실히 T1에 비해서 착용감이 우수해요. 귀가 아프지도 않고, 오랜 시간 착용을 했을 때도 귓바퀴가 아프거나 귓구멍을 강하게 압박하는 느낌이 좀 적습니다. 얼핏 봤을 때는 뭐 에어팟 프로의 느낌도 나지만, 전반적인 디자인의 느낌을 보면은 LG 톰프리의 느낌이 좀 많이 나요. 기존 제품에 비해서는 좀 더 심플하고 깔끔해진 게 눈에 들어오고, 타입C 단자 지원을 하고 있어서 좀 더 빠른 배터리 충전 지원을 하고 있고, 이전 제품에 비해서 괜찮다, 충분히 활용성이 좋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배터리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음악만 들었을 때 별도의 충전 케이스를 이용하지 않고도 최대 8시간 정도 이용이 가능하고, 통화를 했을 때 5시간까지도 가요. 사용을 하면 테스트를 했는데 거의 비슷한 시간대까지 배터리 효율이 나와주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꽤 준수하게 배터리 시간은 비슷하게 나와준다는 거를 다른 분들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통합 품질 얘기,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통합 품질이 어느 정도 좋아졌는지 얘기를 하는데, 이전 제품에 비해서 확실히 좀 좋아진 게 느껴져요. 일단 블루투스 신호 자체도 이전 제품에서는 끊김 현상이 좀 자주 일어났을 때 반해서 끊김 현상도 상대적으로 좀 적어졌어요. 거의 없었어요. 제가 최근에 뭐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지 않은 이상 이 블루투스 간섭 같은 거를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기 좀 어려운데, 동네 돌아다니거나 사람들 많은데 다니면서 끊김 현상 같은 걸 좀 느꼈을 때 이 제품은 현재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통합 품질 음질도 기존 모델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저만 그런 것인지 아닌지 다른 사람의 후기를 좀 많이 봤어요. 뭐 만약에 저는 좋다고 얘기했는데 다른 분들 다 안 좋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느 부분 감안을 하고 나서 느끼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많이 좋아졌어요. 확실히 이 전 제품에 비해서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좀 많습니다. T1과 견주어도 충분히 괜찮은 제품이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아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단 기존의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통화음질도 조금 개선이 됐고, 무엇보다 배터리 사용시간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기존 제품에 비해서도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배터리 효율이 좋다 보니까 오전에 착용을 하고 오후까지 충분히 배터리 케이스에 넣어서 충전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오랜 배터리 지속시간은 QCI T13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방식과 QCI T11은 아예 뜯어서 사용을 하지도 않고 테스트만 해보고 바로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런 기존 방식과의 달리 또 새로운 오픈형 커버 방식의 충전 케이스로 탑재를 하고, 오히려 저는 이 방식이 기존에 사용했던 방식보다 조금 더 편하게 느껴지는 게, 이어셋 분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편하게 좀 느껴졌습니다. 손가락을 깊숙이 집어넣어서 빼야 되는데 손가락이 마디가 좀 굵다 보니까 이런 거 빼는 것도 사실 그렇게 편하진 않더라고요. 통화 음질도 조금 더 좋아졌고, 드라이브 유닛이 바뀌면서 음질적인 측면도 점이 강화되면서, 전작은 오픈형 타입이지만 그 전에 출시한 T11 모델과 비교했을 때도 음질적인 측면에서 저는 T13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파원과 달리 구입하는 즉시 바로 배송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제품을 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verybody sing that shit.